자, 별량이 몇 개예요 지금? 두 개 준 겁니다. 그것의 평균이 2라 그랬으니까 별 이 이 총합은 얼마라는 얘기야? 총합이 얼마라는 얘기? 4라는 얘기잖아. 맞아?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? X랑 Y랑 더하면 되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 다음 분산이 뭐래요 지금? 분산이 2라 그랬지? 분산이 2라는 건 뭐가 떠올라야 돼? 편차? 편차? 제곱의 총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? 4라는 얘기지. 도수가 2니까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 편차 제곱의 총합이 4라는 거를 식을 그대로 써주라고요. 평균이 2라고 그랬어. 그럼 어디서 어디 빼? X에서 2를 빼고 어떻게? 제곱하고. 더하기. 그 다음 어떻게? Y에서 2를 빼고 제곱하는 거죠. 이것이 얼마 나온 거야? 편차 제곱의 총합이니까 이거 얼마 나왔다? 4가 나왔다는 거지. 구시네. 뭐니? 2차, 1차 연립방정식이네요. 이거 못 풀어요? 풀 수 있을걸? 고등학교 거 했으니까 더 풀 수 있을걸? 2차, 1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풉니까? 대입이죠. 뭐를? 1차를? 1차를? 풀어서. 한 문자에 관해서 풀어서. 한 문자에 관해서 풀어서. 얘를 뭐라고? Y는 뭐라고? 4-X라고 해서 풀어서. 얘를 갖다 넣어버리면. 밑에 게 2차 방정식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, 안 가냐? 얘가? 근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.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왜 없어요? 지금 뭐 구하라는 거예요? 얘 구하라는 얘기죠, 지금? 제곱이야. 이거 제곱이야 구하라는 거잖아? 네. 합은 알죠? 네. 뭐만 하면 돼요? 곱만 하면 되겠네. 네. 뭐만 하는지 가냐, 안 가냐. 일단 얘를 갖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? 전개시키면 빠른 전개해봐.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. X에 제곱하고요. Y 제곱 이렇게 따로 때려서 나오면 되겠죠? 여기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네?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아 마이너스 4x 미안 마이너스 4x 미안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x 플러스 y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하니까 얼마예요? 플러스 8은 얼마 나오는데? 4가 나왔대요. 맞아요? 물어보는 건 지금 뭘 물어봅니까?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? 그럼 나머지 어떻게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8이라는 걸 한쪽 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되겠네? x 플러스 y가 얼마라 그랬어요? 4라 그랬죠?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8이죠? 마이너스 8 이항시켜버리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? 10이 나오지. 이해가 안 가? 구하고자 하는 게 얘지. 만약에 x값과 y값을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? 2차, 1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지. 근데 그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에 안 나오겠죠. 너희들은 중학교 과정에 1차, 1차 연립방정식만 공부했습니다. 이해가? 네.